안녕하세요. 제니오의 그림교실입니다. 9월도 벌써 며칠이나 지났죠? 선선해졌어요. 아침 저녁으로. 9월 말 10월 초에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이 들어있죠? 추석은 오곡 백가가 무르익고 둥근 달이 뜨고 우리 어릴 때 유년 시절에도 많은 추억 거리가 있는 명절 중에 하나예요. 둥근 달이 두둥실 떠오르고 변은 무르익어서 고개를 숙이고 햅쌀도 나오고 햇곡식들 밤도 나오고 그러는 철이에요. 그거를 오늘은 만년필로 그려보기로 합니다. 둥근 달은 동그라미로 미리 그려놨어요. 집에 만년필 한두 개씩은 있으시죠? 그냥 만년필 잘 모셔뒀다가 뭐 하겠어요. 열심히 선긋기도 하고 열심히 낙서도 하면서 뭔가를 써보는 거, 그것도 요즘 같은 시대에 방콕 집에 있는 게 최고인 요즘 시대에 좋은 취미생활, 좋은 시간 보내기 될 것 같아요. 그림을 처음 그리시는 분들은 혼자서 시작하는 방법도 있고 학원에 가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선긋기만 너무너무 많이 시킨다고 다들 재미없다, 아 지겨워, 선긋기를 이렇게 많이 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선긋기는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선긋기만 하다가 지쳐서 그림하고 멀어진다면 그거는 좋은 현상은 아니지요. 그냥 선긋기를 사선긋기, 직선긋기, 곡선긋기 이렇게 연습하는 것도 좋지만 선긋기를 통해서 하나의 어떤 그림 완성 그렇게 해보는 것도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둥근 달이 떠있고 까만 밤을 지금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으로 긋고 있는 거예요. ASMR도 괜찮죠? 사각사각 듣기 좋은 소리. 집에 굳이 만년필이 없다면, 아니면 만년필이 있었는데 어디인지 찾기 힘들다면 그냥 연필 한 자루 들고 아니면 볼펜 들고 하셔도 돼요. 연필도 꼭 사비연필이라야 된다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EB도 좋고 B도 좋고 HB연필도 좋아요. 아무거든 필기구 하나면 됩니다. 만년필로 달 그리다 보니까 이만한 집콕 놀이가 없어요. 시간도 아주 잘 갑니다. 만년필이 없으면 볼펜으로 아니면 연필로 누구나 한번 도전해 보세요.
달 가까이에는 조금 더 어둠이 밝기 때문에 여기가 좀 더 어둡게 보이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밝음 옆에는 같은 어둠이라도 더 어둡게 보이니까요. 더 어둡게 하기 위해서 성극기를 더 많이 촘촘하게 해주고요. 좀 먼 데는 덜 해주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추석 무렵이 되면 벼가 익기 시작합니다. 빠른 품종은 나오지만 벼가 그때 익기 시작해서 서서히 고개를 숙이고 추수 때를 기다리면서 연걸어가죠. 그 벼가 고개를 숙인 모습 펜으로 그려보아요. 여름 내 농부의 피와 땀이 어려서 연걸어가는 곡식들을 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배워야 되고 우리 자손들한테도 가르쳐야 됩니다. 밥 한 톨 한 톨 쌀 한 톨을 소중히 여기던 우리 조상님들,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풍요가 있는 거예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죠.
드리겠습니다.